무서우면서도 재밌더라고. 무서운 거 반, 재밌는 거 반. 그래서 손도 막 흔들어졌잖아. 효리는 손 흔들 여유가 없더래. 도전하는 사람이구나. 의외로 겁이 많지 않구나. 엄마 근데 손 흔들고 중간에 막 그러던데? 손 흔들어졌어. 어쩌는 거냐고. 저거 가도 되겠어, 저거 주황색. 엄마 대단하다. 엄마 좀 용감한 사람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했어요. 비가 어디 놀이공원 가는 거야? 괜찮겠어? 안 피곤해? 우리 첨성대 가고 천마총 들어가 보고. 니네들은 어디가 그러면? 건물들. 오케이. 접수했어. 우리 놀이공원 가보는 게 언제지? 옛날에 자연공원. 자연공원 갔을 때가 마지막이었나? 자연공원이면 나 초등학교 된 것 같은데. 맞아. 엄마는 그 뒤로 또 가본 적 없지? 없지 뭐. 난 지금도 근데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재밌잖아. 넌 아직 젊어서 그래. 머위 좀 봐 저기. 머위? 그러네. 온 비알이다 뭐. 저거 이렇게 연할 때 따다가 데쳐가지고 쌈 싸먹으면 아주 보약이야. 봄철에. 엄마는 딱 보면 뭐가 뭔지 다 안다. 알지. 난 풀은 다 모르겠어. 알지.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모시대 참나물, 고사리 두릅, 도라지, 더덕 뭐 이런 거. 다 엄마도 많이 산에 다니면서 캐밭. 고사리 꺾어가지고 혼수 비용해갖고 시집 갈 때 혼수해가지고 온 거야. 고사리를 혼수로 했다고? 응. 고사리 꺾어서 해마다 꺾어서 팔아서 모이고. 그래서 시집올 때 옷이랑 이불이랑 뭐 다 혼수해가지고 온 거지. 아. 내가 벌어서. 엄마 아빠가 있었잖아. 아니야. 19살에 돌아가셨지. 아, 결혼 그 후에 했으니까. 24살에 결혼했어. 그럼 19살 때까지는? 친정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다. 엄마는 나 7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19살 때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버지 얼굴만 기억하지 엄마 얼굴은 기억도 못해. 귀여운 딸이었겠죠. 동글동글하고 순하고. 그러게. 뭐 다정하고 뭐 그런 딸로 살고 싶었었는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찍 가셔버려갖고. 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엄마네 엄마는 왜 돌아가셨다고 했지? 애기 낳다가 막내 동생. 그때 나이가 몇이었는데? 마흔 한 두세 살 됐지. 마흔 초반이었어. 네 또래. 저 얼굴이 하혈을 많이 쏟아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 이런 데 같으면 수혈을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 병원을 안 가가지고. 병원 갈 생각도 못했지. 거기서 찾길도 없는데 다 한 20리, 30리 고갯길을 누가 얻고 거기를 올라가냐, 아픈 사람을. 너무 슬픈 이야기다. 지금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좀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지, 말하자면. 고만고만한 애기들을 소복하게 놔두고 가는데 어땠겠어, 마음이. 나는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 우리 엄마의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빠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빠, 엄마가 없어서 엄마는 어땠는지, 이런 걸 나는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엄마 이름은 뭐였어, 엄마? 엄봉순. 엄봉순? 응. 봉순. 아빠 이름은 뭔데? 우리 아빠 이름? 어. 전천성가. 전천성. 기억이 잘 안 나? 어. 엄마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고 아빠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네? 응. 왜 그럴까? 우리 엄마 이름은 엄봉순. 여기네. 어디? 그러네. 오, 저거 봐 엄마. 청룡열차. 무서워 정말. 저거 봐 엄마, 수직 낙하. 확 떨어지는 거.
엄마는 타볼 거지? 아니, 쉬운 거만. 도전해 볼 거야? 쉬운 거만. 약간 나, 너무 무섭지 않은 거? 너무 무서운 건 안 해. 오케이. 아, 이 저런 거 쳐다보기만 해도 무섭다, 야. 저거 수직하강 한번 하자, 엄마. 안 해. 죽어. 몇 표에서 몇 표 해야 돼, 엄마? 경로도 말해봐. 안녕하세요. 성인 두 명이요? 경로 5대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경로. 이런 노인네들이 탈 만한 기구도 있어요? 이어부터 기종은 위험해서 조금 제한되실 수 있고요. 아, 그래요? 해전목마나 이런 거는. 네, 해전목마 뭐 그런 거.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아, 너무 웃긴다. 이런 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온다. 진짜 50년 만에 오나? 50년? 엄마 나이에. 아니지, 나 어렸을 때 왔었으니까. 50년은 안 됐겠어. 35년 정도 됐겠다. 엄마, 머리도 망가졌는데 귀여운 모자 하나씩 살까? 낭비. 낭비는. 아니야. 집에 가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모자를 사야지. 이런 거 어때, 엄마? 아, 그런 거 안 해. 아이씨. 해봐. 해봐. 너 해. 해봐, 엄마 이렇게. 봐봐. 토끼 같아. 아니, 저런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모자를 사줘. 엄마, 이거 써봐. 또 뭐 머리 다 망가뜨려 놓네. 아예 안 벗으면 되잖아. 어, 귀여워. 봐봐. 봐봐, 여기 거울 봐봐. 아이고야. 귀엽지? 귀여운 거야? 이걸로 아예 머리를 가려버리자, 우리. 여러분. 아, 이렇게 하면. 펭귄도 있고, 이것도 있어. 이게 귀여워. 판다곰. 싫어, 이게 귀여워. 그게 귀여워? 난 요거 한번 해볼게. 어, 난 오늘 블랙앤 화이트니까 요게 낫겠다. 요걸로 가자. 그래. 계산해야 돼, 엄마. 인형 사줘, 나. 어렸을 때 인형 안 사줬잖아. 골라, 하나. 골라? 어렸을 때 그 친구들이 인형 안고 다니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 그래? 어. 보통 어렸을 때 여자 꼬마들이 이제 인형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뭐 한 끼 한 끼 이제 먹는 거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었으니까 저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걸 안 사주시는 거예요. 맞아. 저는 인형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아예 바라지도 않았고 체육복, 크레파스, 리코더 사오라고 했을 때 그런 날이 저한테 되게 힘든 날이었고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부러웠던 것 같아요. 인형 사고 뭐 친구들 집 가면은 인형 많고 이런 것들이. 일로 와봐. 어? 예쁜 걸로 사야지. 그냥 예쁜 인형은 없어. 여기 인형 있네. 어. 이거 귀엽다, 엄마. 물개. 아. 이거 너무 귀엽지? 펭귄이야? 물개. 아, 그러네. 이거 사줘. 알았어. 짠한 생각이 많이 들지요. 장난감도 못 사주고 그런 거 인형 하나 못 사주고 키웠던 것이. 그때는 뭐 내 의지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내가 너의 오래된 소원 같은 걸 들어준 기분이. 소원 이뤘다. 소원 이뤘다. 소원.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지? 펭귄. 펭귄인가? 물곰? 우측으로 갈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우회전. 아이씨. 좌회전. 엄마 우회전. 알았다, 오바. 몰라,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 기분이 좋지, 엄마? 엄마도 여기 오니까. 어, 저거 비누방울이다. 어제 내가 뽑은 거. 이런 데 오니까 진짜 어렸을 때 생각난다. 뭐 탈까, 엄마? 안 무서운 거. 약간 안 무서운 걸로? 저런 거는 엄마 태워주시잖아. 저거 봐, 엄마, 저거. 저 봐. 막 쥐 흔들면서 돌아간다. 어때? 어휴, 간 떨어져. 엄마, 이거 무서운 거 아니래. 이거? 어. 이게 무서운 거잖아. 아니야, 지금 저거 타는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소리 질러요. 줄이 많다. 줄이 많아. 근데 약간 5분에서 애기들이 많은 거 보니까 약간 수준이 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무서운 수준이. 네. 무섭지? 예. 롤러코스터를 잘 못해. 타보면 별거 아니다. 파이팅. 파이팅. 어, 금방금방 준다. 그러면 5분에서 10분 기다린다. 줄이 금방금방 줄어. 안녕하세요. 탈 수 있어요? 네, 탑승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속적으로 바로 탑승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타세요. 아이고, 앞에라도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두근거려? 어. 출발!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얼른 끝났으면 좋겠고, 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할 수 있어. 출발합니다! 뿅뿅뿅뿅. 출발! 오! 오, 뒤로 가! 뒤로 간다! 오, 뒤로 가! 뒤로 간다!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오! 야, 여기, 여기 밟아봐. 엄마. 어, 무서워! 잠깐만! 또 덤비로. 괜찮아, 엄마? 응. 오, 뭐야. 은근히 무섭잖아. 확 내려갈 거야, 이제. 어디로? 앞으로. 앞으로? 아! 하면 끝이야? 아니야, 또 내려가는 것 같아. 오! 아, 끝났어? 끝났어? 우와! 죽을 뻔했어. 아, 너무 무서워. 아유. 나 지금 드금할 것 같아, 드금. 어? 드금한 것 같아, 드금. 아니, 무서우면서도 재밌더라고. 무서운 거 반, 재밌는 거 반. 그래서 손도 막 흔들어줬잖아. 효리는 손 흔들 여유가 없더래. 엄마, 나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어. 나서 안아줄게. 토할 것 같아, 지금. 엄마보다 더 약해, 딸이. 잠깐만.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니, 토할 것 같다고, 지금. 아, 엄마 의외로 도전하는 사람이구나. 의외로 겁이 많지 않구나. 전 그 생각은 못 했거든요. 다 해봐, 엄마. 언제 또 뭐라도 다 해봐. 해보자. 안 해봐. 아, 도전해보자. 아, 거절, 거절. 아니, 왜냐면 봐봐, 엄마. 아, 엄마는 오염해서 안 가. 그만! 해보는 거야, 뭐든지. 그렇지.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엄마, 뛰지 마! 엄마, 근데 손 흔들고 중간에 막 그러던데? 어, 손 흔들어줬어. 어쩌는 거냐고. 저거 가도 되겠어, 저거, 주황색. 엄마, 대단하다. 엄마, 좀 용감한 사람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 했어요. 엄마, 우리 저거 타자. 어떤 내려가면 물 착, 물 착 아, 튀기는 거. 그래. 그거 괜찮지? 응. 어. 바이킹이다, 바이킹. 타볼래, 엄마? 타봐. 진짜? 어. 확실히 젊은이들이 많아, 여기 이런 데는. 놀이공원이니까. 여기에 노인네들은 없잖아. 나야 엄마 혼자뿐이 없어. 내 나이에 저런 거 타는 사람 없을 거야. 대단하다, 엄마. 아유,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어, 그냥. 어. 잘 탔나, 엄마, 진짜. 재밌겠다. 또 하려고 그랬나봐. 아니야, 이런 데 언제 또 하고. 한번 해보게. 갔다 올게, 엄마. 잘 갔다 와. 화이팅, 건투를 빈다. 살아서 돌아올게. 어, 이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의하시고요. 어? 안전벨트. 어, 벌써 무서워. 겁쟁이구만, 생각보다. 크라크 엄마 어딨지? 사진, 네? 영상 우리 엄마 어딨지? 휴대폰 사용은 금지되고 엄마! 있습니다. 또한 이용종 소지품 분실 우려가 많은 무서워. 무서울 것 같아. 무서워. 무서울 것 같아. 아! 무서울 것 같아!
아, 힘들어. 아, 내가 너무 어지러워. 보는 것도 어지럽다, 야. 필요한데요. 아 잠깐만 안 돼 손 못 쥐어. 아 근데 저 옛날에 그런 거 되게 잘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 생각만 하고 탔는데 아 이제는 확실히 이제 예전 같진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섭고 막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까꿀로가 한 잔이 까꿀로야. 진짜 고문당하는 느낌? 그래서 약간 이걸 왜 타는 거지? 근데 옆을 갔는데 이쪽에는 꼬마 애들, 이쪽에는 젊은 커플. 너무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괜찮아. 아! 어, 나는 너무 무섭기만 하고 진짜 빨리 끝났으면 빨리 끝났으면. 그만. 제발 그만해. 제발. 제발. 제발 그만. 쉬어. 내려오는 거야 이제? 아, 나 진짜 울 것 같아. 울 것 같았어. 노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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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새까맣게 질렸어. 눈이 탔어요. 이렇게 불폭풍 공격을 견뎌. 약간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 온몸에 힘을 줬더니 몸이 너무 아파. 이거를 엄마 가자 회전목마로 가자.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제. 나도 나이가 먹었나 봐. 잔잔한 걸로 가자. 이거 회전목마. 어디 엄마 여기 타. 아, 엄마가 여기 타? 어, 엄마가 안에 타. 딸이야? 안녕. 나도 엄마랑 엄마인데. 너도 엄마구나? 이런 게 좋다, 엄마. 잔잔한 느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탄 사람들은 얼굴에 평화가 있다. 아까 그거 탄 사람들은 얼굴에 평화가 없었는데. 다 질려 있었어. 너조차도 질려 있었어, 새빨갛게. 완전. 어우. 넷 받고 돌아야 할 것이야. 시시해. 아까 거기서 대면은 아, 그래도, 너무 평화롭다. 어, 평화로웠어. 그러니까 미소가 절로 나오는구만. 바이킹은 같이 타? 난 못 타. 안 돼, 난 못 타. 무서울 것 같아. 안 무서워? 안 무섭다고? 그냥 앞으로만 갔다, 옆으로만 갔다. 난 못 타. 엄마 타. 해봐, 하나도 안 무서워. 아니, 아니, 못 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다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아니야, 나 아까 거기서 저기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니까? 이건 안 그래. 엄마 한번 믿어봐. 지금 토할 것 같단 말이야. 안 토해, 이거. 아,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누가 하나 다운돼야 하나가 올라가나? 엄마가 아, 내가 너무 다운되니까 오히려 엄마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아, 나 일단 돌아가는 것만 봐도 지금 토할 것 같아. 저 돌아가는 것만 봐도. 이건 안 돌아가. 바이킹은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무서워. 한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무서워 하나도. 뒤로 샥 갈 때 좀 소리 있고 앞으로 샥 갈 때 토할라 그래? 안 되겠다. 타지 마. 이렇게 약해진 거야? 어? 약해졌어. 그러네, 보기보다. 그치? 보기엔 무척 강해 보였는데. 아, 남이 볼 때는. 집에 가고 싶다. 아, 집에 가고 싶다. 가자. 오바. 가고 싶다, 오바. 엄마, 아. 집에 가고 싶다, 오바. 아, 그러자, 오바. 가자. 가자, 오바.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잖아. Let's go. 아, 고, 고. 눌러. 가자, 안 되겠어. 운전 못할 것 같아, 더 탔다가는. 아. 오늘도 그래서. 아침부터 아주 그냥 쉬지 않고 놀았네. 그치? 벌써 6시까지. 자. 자. 아이고,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네. 그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다 오냐? 아. 그거 다 줘, 수달. 응, 그럼 보자. 펭귄. 엄마 선물이니까. 글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몇 자씩 메모해 놓는 수준이지 뭐. 다 썼어, 엄마 뭐라고 썼어? 아니. 경주 여행 천마총 참상대. 점심 식사 아직 안 했는데? 아니, 이제 하러 갈 거잖아. 그거 왜 쓰는 거야, 엄마? 기억하려고 쓰는 거지. 기억해서 뭐 하려고? 치매 안 걸리려고. 그럼 쓰지 말고 기억을 해야지. 아이, 이렇게 해야 이게 기억이 되는 거야, 머릿속에. 이렇게 안 쓰면 기억이 안 나?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하고 부르는 날에 저렇게 엄마 나이나 엄마보다 젊은 나이에도 저렇게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 누구나 다 저렇게 하다가 가는 거야, 할머니들. 90 넘으면? 엄마는 안 그럴 거야. 왜 안 그럴까? 안 그럴 엄마 지금 보면 안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지? 난 안 늙을 줄 알았어, 나도. 생전 안 늙을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야, 해마다 틀려. 숨이 차고 힘이 들어 이제는.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이번 여행도 더 늦기 전에 마지막 여행인가 보다 내가 그랬어, 속으로. 하나 둘셋 점프. 난 생 처음이다. 야, 엄마도 약간 팔자걸음 있네. 나도인데 팔자걸음이. 아, 이게 뭐야. 삼성대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 지가 거기서 섰으니까 그럼. 아니, 엄마가 각도를 찔면서 찍어야지. 소녀 같으신데요? 나도 소녀로 돌아간 기분이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내 이름도 어느덧 머리맡에 재어두던 벽에 적은 선들은 처음 너를 만난 날 내 나이를 넘어간다. 엄마, 응? 사격 어때? 파전? 사격, 총 쏘는 거. 아, 싫어. 스트레스를 날려. 그런 건 싫어. 왜? 총을 쏴서 누구를 해치고 그런 건 좋아. 아, 저건 누구를 해치는 게 아니야. 해보자. 안 해봐. 안녕하세요. 이걸 당기고 꽂고 쏘고. 쏘시면 돼요. 맞춰봐, 엄마. 어떻게 맞춰, 내가 그걸. 네가 먼저 해봐.